티나 바우슈라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있습니다. 무용의 틀을 바꾼 이 무용계의 혁명가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전통적인 무용은 그 사람 몸의 이 곡선과 우아한 이 도약을 통해서 눈에 이 보이는 인간의 몸, 이거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티나 바우슈는 보이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것들, 즉 공포와 불안,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격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을 띠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여기에 더 관심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무엇에 다스리심을 받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 즉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다스리심을 받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죠.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5절이었고,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영의 새로운 것,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모든 행동과 감정의 뿌리가 되는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은 원래 빌딩 청소부였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 이 잠재력을 알고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이분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는데 어떤 빌딩을 딱 보고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어떤 빌딩? 12년 전 자신이 청소하던 그 빌딩.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책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이분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심겨진 예수 생명의 씨앗,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정욕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과 삶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 영의 새로운 것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이 삶은 옛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좋은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어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때는요, 좋은 성품은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데 나쁜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예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 나쁜 성품이 내 양심에 고통을 줘요. 예전에는 그 나쁜 성격대로 말하고 막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악인이 문제예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악인 없애주세요. 악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제가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괴롭혀서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말로 그 악인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을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이런 방식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성격과 나쁜 습관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큐티하면서 작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 마음에 다가온 한 표현, 심긴 후에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는구나. 심긴 후에는 자라나는구나. 지나온 제 삶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노트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도 그렇다.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기기 전에는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빛나는 사람 되는 것,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예수님 도와드리고,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음이 내 마음에 제대로 심긴 후에는 내가 예수님 없이 못 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답답해했다. 예전에 그 욕심 많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느냐고.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수술하실 때 나는 꿈을 잃어버렸다. 아니, 예수님이 내 꿈이 되어주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유혹들과 실패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그러나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자라났다.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말씀에도 내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복음의 씨앗, 예수 생명의 씨앗은 심겨지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기기만 하면 제대로 심겨서 우리 영혼 속에서 자라고 커지고 큰 가지를 내면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위안과 격려가 돼요. 목회자들에게는 조급함이 있거든.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목회자의 마음은 조급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심으면 되는구나, 뿌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구나. 예수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자, 낙심하지 마. 말씀의 씨, 사랑의 씨를 심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졌지만 또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안에 분명히 심겨진 예수 생명 씨앗에 소망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